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슬슬 피부 광을 찾으신다고요? 스파광 고급 스킨케어광, SNS 광고 스킨케어광 하고 싶으시다고요? 근데 피부 관리샵 가긴 귀찮고 돈도 많이 든다고요? 오늘의 광고 제품 바이오던스 콜라겐 리얼딥 마스크. 네네, 제가 작년 이맘때쯤 광고 진행한 적이 있지요. 작년에는 유행이어서 한번 써봤다가 감겼다고 했지만 그 후에도 꾸준히 사용 중인 콜라겐 마스크팩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마스크팩. 출시 후 누적 판매량 700만 장 돌파는 물론 올리브영 전체 판매 랭킹 1위, 아마존 마스크팩 판매 랭킹 1위. 네네, 저 말고도 많이들 좋아하시나 봅니다. SNS에서 뭔가 붙이면 투명해지면서 라이스 페이퍼 같은 걸 띄어내면 피부에 광이 막 도는 그런 영상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바이오던스 콜라겐 마스크팩이다. 바이오던스 바이오 콜라겐 리얼딥 마스크,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나도 커버는 별로 안 하고 스파광, 속광, 고급 꽉 내고 싶다. 근데 피부 관리샵이나 스파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집에서 편하게 케어해줄 수 있는 제품 없을까? 광뿐만 아니라 모공, 수분, 탄력까지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 없을까? 붙이고 붙인 것도 까먹은 듯한 그런 느낌 내는 수면팩 없을까? 물론 효과도 좋아야 하고 흘러내리지도 않고 국물 뚝뚝은 불가함 추천드리면서 우선 바이오던스 콜라겐 마스크팩. 그것이 무엇인가? 유효성분 에센스를 그대로 굳힌 하이드로겔 마스크. 무려 34g! 앰플 한 병을 그대로 굳혔다고 하고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넣으면 용해된다고 하더라고요. 준비해봤습니다. 뜨거운 물에 넣어서 휘적휘적 저어보면 뭔가 둥둥 뜨는 거 없이 다 용해가 되고요. 콜라겐 마스크팩들은 기초 후에 붙여주는 거 아시죠? 기초 케어를 끝내고 붙여보면 흘러내리지 않아서 수면팩으로도 추천. 그럼 이제 제가 붙이면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초 케어를 발라주고 포장지를 뜯어내면 이렇게 뭔가 보들보들한 탱글탱글한 겔 시트가 나오는데요. 이중 자투리 부분, 이걸 우선 코, 옆, 모공 부분에 붙여줍니다. 왜냐? 바이오던스 바이오 콜라겐 리얼 딥 마스크는 모공도 케어해주니까. 그러면 이 자투리가 하나 더 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요 인중 부분 여기다 붙여주는데요. 이상하게 저는 여기가 파래지는 그런 경험이. 그래서 바이오던스 바이오 콜라겐 리얼 딥 마스크에 들어있는 243달톤 초저분자 콜라겐과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더욱더 수분감을 넣어주니까 뭔가 덜 파래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리고는 화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는 상부를 붙여주면 정말 들뜸없이 얼굴 윤곽까지 딱 밀착되는 거 보이실까요? 솔직히 붙이고 흘러내리면 아무리 좋은 성분의 마스크팩이라고 해도 오래 붙이고 있기 힘듦. 그렇다고 너무 얇은 시트 마스크는 빨리 마르고. 하지만 이건 정말 차. 내 다른 피부처럼 딱 붙어있어서 너무나도 좋다. 왜냐? 최적의 시트 두께인 34g으로 만들어져서 밀착력이 너무나도 좋다. 물론 앰플 한 병을 그대로 굳혀서 만든 점은 말모입니다. 그리고는 붙이고 있다가 약 3시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살짝 투명해지는데요. 이게 바로 이겔 내의 유효 성분들이 흡수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3시간 붙이고 있는 거 추천이지만 사실은 다들 이거 잘때 붙이고 자시더라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붙이고 자고 일어나는데요. 이때도 뭔가 흘러내린다거나 국물이 뚝뚝이라던가 하면은 좀 그런데? 아주 착 붙어있어서 매우 만족. 이렇게 하면은 원래 바른 기초 케어는 물론 이 겔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들이 증발 방지되어 더욱더 스페셜한 케어를 해준 느낌이 든다. 물론 모공보다 작게 쪼개서 흡수율을 높인 점은 말모입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 유해 성분 0%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클린한 겔 마스크. 이것 때문에 수분, 모공, 탄력을 한 방에 케어해줄 수 있다. 피부 수분량, 즉각적인 탄력 모공 관련 8가지 임상 완료. 어머나, 흡사 라이스 페이퍼. 그리고 나서 떼어내면, 떼어내고 피부를 보면 어머나, SNS에서 보던 그 광채. 그리고는 보들보들해졌다. 바로 화장 올려도 너무나도 잘될것 같은 그런 피부 상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모공들을 보면 유효 성분을 너무 잘 먹어서 그런가 뭔가 탄력이 생기고 작아진 느낌이 든달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성이기 때문에 이런 광 화장 안 하는 날에는 매우 환영이지만 솔직히 화장하는 날에는 조금 곤란하긴 합니다. 그래서 또 아침 세안을 해주고 피부를 한번 더 보면 오오, 아까의 탄력과 부들부들함은 남아있다. 그래서 메이크업 해줘도 뜨거나 그런 일이 없답니다. 이 팩은 저도 물론 좋아하지만 제 주변의 친구들이 더 좋아하는 그런 팩인데요. 왜냐? 이제 제 친구들, 건성들은 물론 지성들까지 뭔가 그 스파광, 고급광을 찾는다. 그거 아시죠? 뭔가 화장 안한것 같은데 피부에 속광은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피부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SNS 광고를 봤을 땐 칫했던 건 사실이지만 제가 써보고 오, 그거 거짓말이 아니었네 하고 속광 차는 친구들에게 추천해줬더니 다들 만족했던 그런 팩입니다. 아, 그럼 같이 발라준 그 제품들은 무엇일까? 바이오던스 콜라겐 앰플과 콜라겐 크림. 바이오던스가 바이오 콜라겐 리얼 딥 마스크와 같이 쓰라고 궁합이 아주 좋게 만든 앰플과 크림. 우선 콜라겐 앰플. 콜라겐 마스크와 똑같은 핑크색 병. 뚜껑을 열어보면 오, 스포이드가 살짝 꺾여있는 걸 보니 마지막 한 방울까지 쓸 수 있겠구나 하면서 얼굴에 올려보면 오, 아주 살짝 점성 있는 제형. 근데 손으로 펴바르자마자 싹 흡수가 되는데 완전 물 제형 같이 수분감만 주고 마무리 할 줄 알았지만 광이 살짝 나는 마무리로 된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광은 아닌 은은한 광 10 정도? 마무리감도 오일리에서 겉돌거나 끈적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 아주 살짝 쫀쫀하게 마무리. 아아, 이게 바로 마스크팩과 같이 늘어질 틈 없이 모공을 꽉 메어주는 243 달톤의 초저분자 고농축 콜라겐 앰플의 힘인가? 모공 면적, 부피, 깊이, 개수 모두 개선 임상 완료라 그런가? 안쪽부터 쫀쫀해진 느낌인데 겉은 끈적이지 않아서 마스크팩과 궁합이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흡수될 때도 뭔가 샤르르 흡수 느낌이라 화잘먹 베이스로 아주 딱. 그렇다면 크림은 바이오던스 포어 타이트닝 콜라겐 크림. 뚜껑을 열면 오, 양 조절이 용이한 펌프. 그래서 풀 펌프나 모자란 부분에 더 빨라게 주기에 좋다. 위생적인 건 덤. 이 크림을 처음 쓸 땐 풀 펌프는 발라야지 해서 쭉 짰다가 발라보니 반 정도만 필요하겠는데 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크림의 상세 설명을 보면 프라이머로 모공을 가리는 메이크업은 그만 굴곡을 임시적으로 메우는 눈가리식 화잘먹 크림이 아닌 근본적으로 모공을 개선해주어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피부 바탕을 만들어주는 미네라겐 70%의 모공 코팅 크림이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이걸 얼굴에 올리고 롤링을 해주는 순간 오, 정말 약간 로션 제형의 프라이머 같다. 뭔가 한겹 기름막을 씌워주어 잔여감이 심하게 남는 그런 크림이 아닌 보들보들한 실리콘 프라이머를 정말 콩알에 콩알만큼 바른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다시 제형을 보면 아무리 봐도 그냥 흰색 크림인데 펴 바르면 뭔가 탄성감이 느껴진다. 이게 바로 단 1회 사용만으로도 7가지 모공 개선 효과를 본다는 바이오던스 포어 타이트닝 콜라겐 크림의 힘일까? 콜라겐 마스크팩과 앰플과 동일하게 초저분자 243 달톤 콜라겐과 늘어진 모공을 쫀쫀하게 잡아준다는 미네라겐 함유는 말모입니다. 그래서 이 앰플과 크림을 같이 써주게 된다면 콜라겐 팩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앰플을 발라주고 흡수, 크림을 발라주고 콜라겐 팩을 얹어주면 유효 성분 이탈 전혀 없음. 다음날 쫀쫀 콜라겐 충전 맥스로 완료. 이미 유명한 콜라겐 팩 바이오던스 바이오 콜라겐 리얼 딥 마스크와 같이 쓰면 효과 맥스. 콜라겐 앰플과 크림은 콜라겐 마스크 팩 700만 장 돌파 기념 바이오던스 브랜드몰에서 릴레이 특가로 득템하실 수 있으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